코로나19 사태를 겪으면서 제2 대구 의료원 설립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만 대구시는 의료원을 새로 짓기보다는 기존 의료원 기능을 보강하겠다는 입장인데요. 그런데 이건 또 어떻게 해석을 해야 할까요? 대구시가 코로나19 환자가 속출할 당시 최전선에서 사투를 벌인 대구 의료원의 내년도 예산을 줄였다고 합니다. 덕분에 위기를 극복했다는 칭찬까지 많았는데 말입니다. 오늘 첫 소식은 양관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올 초 코로나19의 대유행 당시 대구 의료원은 감염병 전담 병원으로 지정돼 6월까지 800명이 넘는 환자를 치료했습니다. 이곳의 의료진들이 1차 방어선 역할을 너무도 잘해줬다는 칭찬 캠페인도 줄을 이었습니다. 환자 치료에 헌신하고 계신 의료진 여러분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하지만 대구 의료원의 내년도 예산은 오히려 20억 원이 삭감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의료 취약계층 진료 지원액이 3억 원 줄었고 간호사 인건비 보조 등에 쓰이는 공익진료 결손금 5억 원과 필수 의료진 영입 예산 10억 원도 삭감됐습니다. 하나같이 공공병원의 정체성을 또렷이 드러내는 바로 그런 예산들인데 콕 집어내듯 줄어든 겁니다. 응급의학과와 감염내과의 전문의 등 코로나19 치료에 필수적인 의료진을 보강하려던 계획은 차질이 불가피해졌습니다. 일단은 시에 도움을 요청하는 수밖에 다른 대책이 없는데 아마 시에서 또 다음에 보전해 주시리라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대구시는 코로나19로 인한 긴급복지 지원금 등에 돈을 써야 한다며 거의 모든 분야의 예산을 삭감했는데 이 과정에서 대구의료원에도 일률적으로 허리띠를 더 조를 것을 요구했습니다. 지금 예산을 더 얹어줘도 지금 의료원이 운영이 될까 말까 하는데 그럼 나머지는 뭐 우리 뭐 의료원의 의사선생님들이 뭐 어디 가서 아르바이트해서 구해와야 됩니까? 이렇게 비판이 나오자 대구시는 추경을 통해 부족한 부분을 보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다 전년 수준으로 지금 확보하는 걸로 시장에까지 다 보관해가지고 내년 초에 저희 추경을 하거든요. 지금 우리 추가적으로 대구 의료원에 또 30억 가까이 내려갑니다. 덕분에 고마웠다라고 급할 때에만 또 말로만 칭찬할 게 아니라 실질적인 예산과 지원이 꼭 뒷받침돼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MBC 뉴스 양관입니다.